잘 오셨어. 두 번을 대고 두 번을 가고 해서 왔는데 나한테도 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도 여기 명당 자리를 밟았으니까 이제 잘 되실 거예요. 예, 다른 게 아니라 큰 아들이 지금 50일째인데 50일이나 된 사람이 정신을 못 차려요. 돈을 흡히 쓰고 무엇지를 몰라요. 장가는 갔나? 장가 가서 손자딸이 시집까지 갔어요. 손자가 시집까지 갔어요? 손자딸이 시집까지 갔는데도 우리 아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돈을 있으면 쓰면 쓰는 데만 신경을 쓰지 없는 데는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그냥 걱정이 돼가지고 나는 민우리가 그렇게 해도 민우리가 잘해서 그게 이쁜데 자식들은 항상 걱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요 그 황반변성이라는 게 왔어요. 그 황반변성 이분도 노이로제야. 무슨 말이냐면 그 아들이 정상이야. 아들이 돈 있으면 그냥 써버리잖아. 그러면 경제가 살아. 무슨 말이지? 그러면서 자기만 쓰는 것도 아니야. 마누라도 쓰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둘이서 쓰는데 사실은 모아놔봐야 그대로 놔두고 죽어요. 그러니까 모으는 버릇이 있는 사람은 쓰고 죽질 않아. 근데 저 쓰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야. 저렇게 좀 쓰다가 나중에 하고 나면은 후회가 별로 없어. 여러분 뭐 많이 모여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근데 그 집에 문제가 있다면 이 어머니가 빨리 안 돌아가고 살아있다는 게 문제야. 간 수치가 작년에 죽는다고 가져가는데 하도 돈을 쓰고 되니까 미워가지고 내가 챙기는 안 했어요. 그랬더니 또 누가 그래도 돈을 대줘가지고 이제 붙여서 약을 좀 먹는데 아직도 얼굴 새카맣고 약을 좀 먹고 있는데 걔들이 좀 근심이 되고 자식이 그러니까 며느리가 불쌍해요. 항상 부인들이 고생도 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제 황반변성이라는 게 와가지고 이렇게 눈을 한쪽을 가리면 이렇게 출렁출렁거리고 가뭄치 안 보여요. 그래서 병원에다 한 3년을 댕겨도 더 낫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면 한 달에 한 3개월 지나면은 105만원짜리 주사를 맞아요. 105만원짜리 주사를 맞는데 내가 종로 상가를 4월 초에 와가지고 5월까지 가니까 항상 약을 주는데 약을 안 줘요. 그래서 나는 왜 약을 안 줘요? 그러니까 아니 약 안 줘도 되니까 그냥 가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냥 오고서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총재님한테 덕을 본지도 모르고 내가 지나와가지고 총재님한테 고백해 왔어요. 아 그래요. 이제 약을 안 준다는 건 눈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예예 예. 눈이 좋아져가지고 6월 5일에 갔더니 또 약을 안 줘요. 약을 안 주지. 약을 안 줘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는 황반변성을 좋게 고칠 수 있는 기술이 없어. 그래요. 그냥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자밖에는 불가능한 거야.